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이 드넓은 바다에는 약 13,500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이 중에는 4억 5천만 년 전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종을 이어오고 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 즉 어류는 물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자 주로 아가미 호흡을 하며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척추 동물을 말하고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어류는 지구상의 모든 척추 동물 중 가장 먼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민물에 사느냐, 바닷물에 사느냐, 아니면 양쪽을 오가느냐에 따라 담수어, 해수어, 기수어로 분류합니다. 담수어와 해수어는 물의 특성에 따라 몸의 조직이 다릅니다. 삼투압에 의해 서식지의 물이 몸속으로 흡수됐다 빠져나가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삼투 현상이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존재할 경우 농도가 더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반투과성 막에 걸리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죠. 해수어의 경우 높은 염도의 바닷물이 체내에 침투한다면 세포 내의 삼투 현상에 의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자칫 탈수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해수어들의 아가미에는 염분 배출 세포라는 것이 있어 마신 바닷물 속에서 염류만 골라 골라서 아가미의 염분 배출 세포로 뱉어낼 수 있고요. 미처 걸러지지 못해 혈액에 쌓인 염분은 위장에서 또 한 번 배출하여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담수어는 오히려 체내의 염분 농도가 물보다 높아져 다량의 수분이 세포에 침투할 시 몸이 불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몸 안에 다량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을 소량만 마신 후 그 속에 산소와 염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죠. 이러한 삼투압 조절에 의해 담수어의 소변은 묽고 그 양이 많으며 해수어는 소량의 진한 소변을 배설하는 특징이 있고요. 해수와 담수를 오가는 기수어는 물의 염도에 따라 묽은 소변을 다량 배출하기도 하고 아가미를 통해 염류를 배출하기도 하면서 환경에 따라 삼투압을 바꾼다고 합니다. 연어는 민물인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가 매년 10월, 11월이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새끼를 낳고 삶을 마감하는 참으로 험난한 생애 여정을 가지고 있는 대표 기수어입니다. 바다에 살 때는 등 쪽은 청록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띠다. 하천으로 올라오면 몸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단단해진 비늘은 피부 깊숙이 파묻히고요. 수컷의 경우 턱이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산란 장소에 도착하면 턱과 꼬리를 이용해 자갈을 파내 알을 낳고 수정을 하죠.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돌아간다면 뱀장어는 어릴 때 강으로 올라와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바다로 회귀하는 물고기입니다. 뱀장어는 성장 과정에 따라 이름, 서식지, 생김새가 달라지는데요. 필리핀 인근 마리아나 해구에서 부화한 치어는 대나무 잎처럼 납작하여 댄잎 뱀장어라고 불리고요. 이 댄잎 뱀장어가 3년간 헤엄쳐서 강가에 도착하면 투명한 끈과 같은 실뱀장어로 변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간 실뱀장어들은 색이 점점 누렇게 변하여 황뱀장어가 되고 이렇게 강에서 몇 년을 보내고 나면 몸통은 뱀처럼 굵어지면서 몸 색깔이 은빛과 검은빛으로 바뀌는 은뱀장어가 되는데요. 은뱀장어가 되면 영원히 강을 떠나 자신이 태어난 바다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 3개월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온 은밤장어는 바닷속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지 않는 물고기의 위대한 여정. 작은 물고기가 인간에게 커다란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몸 빛깔이나 무늬가 아름다워 수조나 연못에서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관상어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열대어, 금붕어, 비단잉어 등이 있죠. 열대어는 일반적으로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따뜻한 해수 또는 담수에서 사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담수는 해수에 비해 수온의 변화가 잦고 오염의 노출도 있고 환경에 따라 용존 산소량도 들쭉날쭉해지거나 먹이의 변화도 크기 때문에 담수어들은 웬만하면 수조 안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00여 종에 달하는 시클리드과의 열대어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은 대표 종류로서 그 중에서도 납작한 몸, 옆으로 길다란 지느러미가 매력 포인트인 엔젤피쉬는 많은 애호가들을 거느리고 있죠. 하지만 천사라는 닉네임과는 달리 성어가 되면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소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들을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열대 송사리과 녀석들도 만나보죠. 2세대, 3세대 등 번식해서 키우는 종류를 선호하는 경우 구피라는 종류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2년 정도로 짧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고래처럼 새끼를 낳는 난태생으로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걸러 최대 150마리의 새끼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태국 지역의 버들붕어를 개량한 베타라는 열대어입니다. 베타는 꼬리 지느러미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서해용 붓 모양의 베일 테일과 양갈래로 나뉘어진 더블 테일. 꼬리 지느러미가 몸통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둥근 형태를 가진 플라캇. 몸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프문. 그리고 지느러미가 바늘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왕관 모양을 닮았다 하여 크라운 테일이라 불리는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타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공격성이 매우 강해 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한 어항에 베타 수컷만 넣고 서로 싸우게 하는 투어용으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수많은 종류임에도 제각각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는 담수어.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키우기 까다로운 담수어는 어떤 종류일까요? 우리 수컷 사냥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금붕어하고 구피예요. 가장 대중적인 고기인데 가장 힘들어요. 금붕어는 기생충이 많고 구피는 바이러스에 약하고. 어쨌든 수조라는 환경은 밀폐된 공간이고 갇혀진 환경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영어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필수 장치고 그 어종에 맞춰가지고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물갈이 주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해수 열대어들을 만나볼까요? 담수보다 수량이 많고 1년 내내 수온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수질이나 먹이 환경의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은 해수의 열대어들은 수조의 작은 변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해 폐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못 보던 녀석인데 넌 어느 바다에서 온 물고기냐? 어쭈, 힘 좀 쓰는데. 니모라고 불리는 크라운 퍼큘라라고 하는 물고기, 흰동아리라고 하죠. 그거 많이 키우고 돌이라고 불리는 블루탱이라는 물고기를 많이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키울 수 있는 방법, 큰 비용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소한 25큐브 이상의 수조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작은 어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산호사, 바닷물 미생물이 살아있는 라이브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그런 라이브 샌드 이걸 넣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바닥에 산호사를 충분히 깔고 그 위에 라이브 락이라고 하는 돌을 넣어줍니다. 라이브 락은 산호가 붙어 살다가 죽고 또 붙어서 살다가 죽고를 긴 세월 반복하면서 돌처럼 굳은 탄산 수소칼슘 덩어리인데요. 물속의 탄산 경도값이 4 이하로 떨어지면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의 산도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산호 모래와 산호 돌을 넣어 탄소값의 저하를 막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바닷물을 만들어야겠죠? 소금이에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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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금. 해수염. 1kg의 해수염이 30리터의 바닷물을 만들기 때문에 바닷물을 구해놓는 것보다 소금을 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염도는 1.018에서 1.028레로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법의 가루, 제올라이트를 넣어주면 어항 완성! 집사님,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대어의 왕자라 불리는 디스커스입니다. 몸통이 납작한 것이 원반, 즉 디스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죠. 브라운, 블루, 레드, 그린 등 아름다운 몸 빛깔을 가지고 있어 관상용으로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디스커스만 키우고 개량하는 수족관입니다. 디스커스가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디스커스를 품종 개량하여 관상어 양식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그쇼나 자동차 대회처럼 매년 디스커스 세계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디스커스 마니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대상으로 크기, 색깔, 패턴, 전체적인 균형들을 평가해 입상을 가린다고 하는군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D자 모양으로 원판형을 확실히 갖고 있고 패턴도 이쁘게 묻어져 있고 발색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고기로 나가서 좋은 성과 있으려고 얘를 쓰고 있는 어종입니다. 빨간색이 돋보이는 홍어리라는 신품종입니다. 디스커스 품종 개량의 핵심은 고정률인데요. 만약 10마리의 빨간색 유어가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빨간 3마리 정도의 유어를 가지고 번식을 시작해 3세대, 4세대, 5세대를 거쳐 그 특징이 고정된 상태로 품종이 형성되는 것이죠. 고정률이 높은 하나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 4세대에 이르자 붉은색이 눈에 띄게 짙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줄무늬는 점점 사라지고 붉은색만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정률이 높아진 4, 5세대의 홍어끼리 교배하여 낳은 새끼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70%에서 80%가량 담는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를 쏙 빼닮은 토끼, 아니 홍월 같은 자식들을 낳읍시다. 디스커스의 또 다른 매력이자 애호가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디스커스 어미는 새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유를 먹인다고 하는데요. 물고기도 젖을 물리냐고요? 어미의 몸에부터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들이 보이시죠? 비록 진짜 모유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어들은 약 2주간 어미의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먹고 자라며 이 점액은 사람의 모유처럼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물고기 중에서 이처럼 모유를 먹이는 종류는 디스커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휴, 금쪽 같은 내 새끼들 튼튼하게 자라렴.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Under the sea.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바닷속 세상입니다. 제작진을 격렬하게 맞이하는 녀석들. 화려한 열대어들 사이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눈에 띄는데요. 난 바다의 나폴레옹이라고 해. 농어목 놀래기과에 속하는 어류 중 가장 큰 종의 물고기인 나폴레옹 피시는 혹처럼 톡 튀어나온 머리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나폴레옹 피시는 큰 덩치에 비해 성격은 온순한 편이며 무려 5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특징은 성장하면서 성별을 전환한다는 건데요. 9살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암컷, 이후에는 수컷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어획과 거래가 금지된 상태이죠. 바다의 말이라고 불리는 해마 역시 실고기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해마 중 가장 큰 종류인 빅벨리 해마는 수컷, 즉 아빠가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수컷이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낭이라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돌보는 건데요. 해마 역시 강한 구성애를 가지고 있는 종류 중 하나죠. 바다의 무법자, 바다의 포식자 상어입니다. 몸 길이가 3m까지 자라는 이 대형 상어의 이름은 샌드 타이거 샤크. 샌드 타이거 샤크는 이제 피 냄새를 되게 잘 맡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후각이랑 이제 청각 또한 이제 로렌치니 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코 앞에 보이시면 점점점점 네, 구멍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바로 로렌치니 기관입니다. 그리고 후각은 네, 앞쪽에 있는 콧구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네, 구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뱃속에 윗속에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공기를 머금기 위해서 가끔씩 위에 올라가서 공기를 머금고요. 그걸 가지고 위아래로 네, 부력을 조절하는 친구들입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는 영화 속 식인상어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어의 이빨은 총 3열로 이루어져 있어 사냥을 하다가 1열의 이빨이 부러지면 2열의 이빨이 앞으로 밀려나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육식성 물고기 피라냐입니다. 아래턱이 무척 발달해 있고 삼각형의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 어류, 파충류, 포유류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의 소유자입니다. 때로는 동족도 잡아먹는 포악함을 가지고 있죠. 피라루크는 아마존을 대표하는 거대 물고기입니다. 최대 5m까지 자라며 몸무게도 200kg에 달하죠. 성체가 들수록 꼬리 끝부터 붉게 물드는 특징이 있으며 주둥이 부분이 흡사 악어를 닮았습니다.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공기를 들이마신 뒤 목 뒤에 붙어있는 구레에 공기를 모아 공기 호흡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덕분에 물 밖에서도 최대 10분간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바닷속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 그들의 일생과 오랜 시간 쌓아온 생존 전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본능 그대로 인간과 오래 함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톡 쏘는 과 사이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더워. 으이그 그늘에 숨어 있으면서 더워요?
아니 오늘이 무려 32도래요. 아, 이런 날은 수영이나 해야겠어요. 아 따갑다고요? 뜨거운 게 아니라? 아,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갑다니까요. 햇볕이 따갑다? 여러분은 햇볕이 따갑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전 딱히 그런 적 없어요. 아, 따가운 적은 없다? 네. 전 뜨거워요. 요즘 너무 더워갖고 네. 오후 3시 막 되면 너무 막 살 타는 기분 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얼굴 피부 같은 데도 따갑고 네. 눈 부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따갑고 따갑죠! 따가워요? 네. 왜 따가워요? 이 방사능이 내 몸에 붙이니까. 직사광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서? 여기 피부가 타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름 한낮의 태양. 아, 보고만 있어도 등 뒤로 땀이 피오듯. 이건 물이 아니라 제 땀이에요. 아이고, 톡톡씨. 몸이 허한가 봐. 땀이 엄청나는데요. 유독 여름철 태양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건 바로 태양의 고도 때문이에요. 태양의 고도란 지평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으로 이 고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지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기온이 오르고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유독 여름철 햇볕이 피부에 닿을 때 따갑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름이 되면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이 따갑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햇빛의 일부인 적외선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해가 보다 높게 머리 위로 뜨기 때문에 햇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햇빛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흡수되거나 산란되지 않고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적외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닿으면 뜨겁다, 따갑다고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은 크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중 우리가 따갑다고 느끼는 건 적외선 때문입니다. 태양이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길수록 태양 속 적외선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흡수되어 사라지는 양이 많아지는데 여름철 태양은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겨울에 비해 짧아 적외선이 흡수되거나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죠. 이 적외선의 영향으로 하다가 이렇게 따갑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따갑다는 느낌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태양 속 적외선은 비타민 D 생성, 몸의 면역 기능 강화에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효능까지 있답니다. 그럼 아무리 덥더라도 태양을 많이 쬐면 건강에도 좋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도 얻고 일석이조로구나. 아이고, 그런 위험한 소리를. 적당한 일광욕은 좋지만 과한 일광욕은 해가 된다고요. 바로 자외선 때문이죠. 잠깐 있었는데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으이그 톡톡씨,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노화에 시력 손상, 거기에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나마 톡톡씨 머리보다 몸이 똑똑해서 까맣게 탄 걸 다행으로 여겨요. 제 몸이 똑똑해서 탄 거라뇨? 태양을 쬐 때 진피까지 침투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표피에서는 든든한 방어군 역할을 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평소보다 많이 분비시켜요. 이때 분비된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까맣게 그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 섹시한 구릿빛 피부는 멜라닌 병사들이 만들어준 전리품이네요. 아까부터 자꾸 섹시 모시기 하다고 하는데 그냥 까맣게 탄 것 같거든요. 여름철의 자외선 모두 차단해버리세요.